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뛰어난 사운드 퀄리티, 아름다운 디자인, 클래식한 할로우 바디톤과 현대적인 옵션을 탑재한 디안젤리코의 기타들은 전 세계 수많은 연주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디안젤리코를 대표하는 XL 모델은 할로우 바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디안젤리코의 XL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XL DC. 네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XL 미니 DC입니다. 오랜만에 만나는 디안젤리코 모델이네요. 아, 근데 이게 두 모델이 너무 예쁩니다, 지금. 그쵸? 이 화면에도 잘 보이시죠? 너무나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지금 이 광택감과 이 전체적인 이 나무, 와, 이게 끝내줍니다. 가볼게요. 좋습니다. 다음은 엑셀 미니 DC. 네.
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저는 오늘 참 의미 있는 컨텐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할로우 바디인데 이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있지만 바디 사이즈가 달라요. 다르다 보니까 이 가장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335와 339 그리고 이 XL DC와 XL 미니 DC 사운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가 이번 연주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친구가 좀 더 할로우 바디와 솔리드 바디의 그 사이에 있는 그 특유의 이 두툼하면서도 힘 있는 미들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고 얘는 누가 들어도 나는 세미 할로우 바디 정수를 보여주겠어 라는 사운드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론 있습니다. 바디 사이즈 때문에 나는 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연주를 하고 싶어 해서 작은 사이즈의 세미 할로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운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두 모델을 번갈아 가면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차이점을 인식하시면은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게 지금 보면은 얘는 플레인 메이플 탑이 이렇게 이렇게 촥 이게 올라가 있죠. 이게 뭐 플레인 메이플 남은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뒤에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. 뒤에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오늘 이 기타가 저는 디안젤리코가 예쁜 기타가 원래 많죠. 근데 와 이게 저는 디안젤리코 그 세미할로우 시리즈 중에서는 요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은데 이게 눈이 그냥 뿅 갑니다. 굉장히 좋은 목재로 기타를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과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이 플레이 컨디션도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연주할 때 세게 쳤다 살살 쳤다를 좀 반복했어요. 이 그러니까 이 피킹 뉘앙스에 대한 반응의 폭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살살 치다 세게 치면 빡 앞으로 튀어나와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시원한 게 약간 뭐 소울 장르를 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락 음악 했을 때 또 엄청나게 잘 튀어나올 것 같고 이게 디안젤리코가 주는 이제 이 기타 씬의 힘은 일단 뭐 가격이 엄청 뭐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근데 사실 요즘 부담스럽지도 않은 기타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싼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기타를 사셨던 분들은 아니 무슨 100만 원, 200만 원이 어떻게 싸다는 거야?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이게 싼 거죠. 그쵸. 근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0만 원 초반대 아니면 200만 원 초반 초중반 때 좋은 기타를 찾는 게 그 요즘은 쉽진 않아요. 왜냐하면은 가격대가 다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. 근데 디안젤리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도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관도 너무나 아름다우면서 지금 이 기타의 이 달린 픽업과 이 기타의 이 밸런스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제가 뭐 늘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게 있어요. 그 세미 할로우가 메인 기타는 내가 아닌데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기타 브랜드들이 몇 개 있었죠. 그래서 거기에 디안젤리코는 늘 들어가는 기타입니다. 그리고 디안젤리코 그 외 솔리드 바디 기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개성 강하고 예쁘고 자기만의 어떤 나는 이런 나만의 좀 멋을 추구할까 했을 때도 좋은 기타인데 아무래도 디안젤리코가 진짜 좀 빛을 바라는 거는 사실은 진짜는 여기지 않을까. 지금 딱 봐도 이게 어딜 봐서 뭐 100만원, 200만원대의 기타로 보이겠어요. 남이 봤을 때 오 이거 뭐 엄청 비싼 거 아니야? 이렇게 우리야 뭐 알지만 우리야 알지만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다 알지만 누가 봐도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고 그래서 뭐 글쎄요. 그러니까 컬렉션 뭐 진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비싼 오브제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뭐 그런 걸로도 괜찮을 것 같고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사놓고 부담 없이 치고 부담 없이 연주하고 공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디자인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브랜드입니다.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그죠. 중후하면서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. 그만큼 또 사운드도 멋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디안젤리코의 세미 할로우 바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